단괄호 2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아까 단괄호 1번하고 구별하시라고 했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선택 의무로, 국적 포기 의무가 아니라 국적 선택 의무. 그래서 12조 1항 보시면, 12조 2하로는 또 중요한 조문이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0세가 되기 전까지, 22세가 되기 전까지 2년 터울을 딱 주는 거죠. 그다음에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 13조와 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요게 18세죠? 병역법 8조에 보시면 18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세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 3항 각호가 뭐냐면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나 병역 면제 처분,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마쳤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따르면 그 마치고 나서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 2015년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도 보시고. 그 다음에 3항.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요게 뭐예요? 원정 출산이죠?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를 할수 있다. 그게 뭐예요?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조항 중요하죠? 그다음에 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복수국적자는 그 12조 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던, 또 여기도 서야,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 허용되는 경우죠. 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인데, 이랑이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요게 뭐예요? 원정 출산.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원정 출산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그래서 요게 인정되지 않는, 서약하고 뭐 이러는 게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 파기 문제.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원정출산 이미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죠. 포기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정 출산에서는 그 아래 거가 허용이 안 된다는 그 문제였죠. 자, 그래서 원정 출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엄격하게 좀 다가간다는 거. 그래서 14조 1. 복수 국적자에 대한 국적 선택 명령 조항이 있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로서 12조 1항 또는 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만약에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한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자, 요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그래서 14조에 보시면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자인 거죠.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제외 공간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 복수 국적자로 외국 국적을 선택한 자는 외국에 주소가 없어도 이렇게 법무장에 대한민국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아닌지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국적 상실 보시면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15조 1항 아까 이제 그 유승준 그 제가 사례 그러니까 알려 그러니까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15조 보시면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요게 이제 그 자진 취득이고 아까 이제 스티브 유나 그 빅토르안 그 안현수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항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바로 상실하는 게 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요거는 비자진 취득이에요. 여기는 자진 취득이고 비자진 취득.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러니까 외국 국적 취득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입양되거나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비자진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요런 요건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이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데 소급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자진 취득하고 비자진 취득을 구별해서 요 이를 그러니까 이 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적 상실자의 권리 변동.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은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국적 그러니까 헌법 2조 1항과 관련된 이제 국적과 관련된 그 기본 원칙이라든지 국적의 내용, 그다음에 국적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지금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훑었는데 그 가지고 계신 기본서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는 기본서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서 그 어떻게 구별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재취득하고 국적 뭐 선택이니 회복이니 이런 게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헌법 제2조 2항에 제외 국민의 보호 조항이 있죠. 이제 그 조항을 한번 또 같이 보실게요. 먼저 이제 제외 국민이 뭐 외국 국적 동포니 막 이런 게 헷갈려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럼 그 개념부터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자, 이 개념은 그 제외 동포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그 개념이에요. 제외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영주권이 뭐야? 시민권은 뭐야? 영주권.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얻지 못한 외국인. 국적을, 그 국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그러니까 국적을 얻지 못했지만 그 국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 거고, 비교하셔야 될 게 시민권. 시민권을 취득하면은 복수,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얻더라도 이거는 외국 국적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게 제외 국민이고, 그럼 외국 국적 동포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그 다음에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동포. 이 포가 탯줄이란 뜻이에요. 탯줄. 탯줄이 같다라는 거니까. 같은 민족, 원래.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원래는 그러니까 동포였던, 같은 탯줄을 가진 동포. 라 한다. 그러면 이제 제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합하여 제외 동포. 그래서 제외 동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외 동포는 제외 국민.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고 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는 옛날에 그 한국 국민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외 국민은 한국을 떠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아직 체류국의 국적을 얻지 못하여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동포법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어떤 이제 정책을 그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외국민하고 외국 국적 동포의 개념을 아신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8차 개헌 때는 제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소극적으로 규정했었는데 자, 현행헌법이 중요하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국민은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헌법 2조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